204페이지가 수다가 다 끝났습니까? 그럼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204페이지 보면은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물권의 효력은 소유권은 소유권의 효력이 있고 점유권은 점유권의 효력이 있어요. 기타 제한물권도 그 제한물권 특유의 효력이 딱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물권의 물권법정주의에 의해서 물권의 효력은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소유권부터 시작해서 점유권까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이 있는데 이걸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이제 공통적 효력이라고 안 그러는 이유는 8개의 물권이 다 가질 수도 있고 한두 개 정도는 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권이 가지고 있는 효력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일반적 효력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적 효력하고요. 물권이 보통 가지고 있는 효력은 우선권이 있다라고 해서 우선적 효력이다라고 하는데 이 물권의 배타적 지배관계로 인해서 인정되는 게 이게 우선적 효력인 거예요. 우선적 효력이고 또 하나는요. 물권의 배타적이고 직접적인 지배관계요. 또 이익도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생기는 게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자가 가지는 가장 배타적인 권리가 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물권의 배타적 지배 그리고 이익의 독점적 향유권이 보장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 우선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물건 위에 또는 하나의 법률관계 위에 존재하는 물권이 두 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권리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B라고 하는 권리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모두 다 물권일 수도 있죠. 두 개가 다 물권일 수도 있고 하나는 물권인데 하나는 채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권과 물권, 물권과 채권이 서로 하나의 물건 위에 존재한대요. 근데 이거 매각을 통해서 두 개가 다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 매각을 통해서 두 개가 다 변제받지 못할 때 어떤 거 먼저 보호할 거냐? 이게 이제 우선적 효력이에요. 만약에 이거 매각 대금은 3억 나오는데 이거 각각 2억짜리예요. 여러분이 A라고 해봐. 내가 먼저 받고 얘가 1억 덜 받아야 되겠죠? B라고 하면 아 내가 먼저 받고 A가 1억 덜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하고 B는 여기서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해 라고 법이 한다면 그러면 강호동이하고 최홍만이하고 손잡고 다니면 다 이기죠. 강호동이 빡빡 소리 질러가면서 우기고 최홍만이 누르고 뭐 이러면 그렇죠. 그럼 다 이길 거 아니냐고. 이건 법이 아니고 정의가 아니에요. 질서가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물권의 종류별로 하나씩 이제 나열 한번 해볼게요. 자, 물권의 종류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본권하고 점유권이래요. 본권과 점유권이 하나의 물건 위에 존재한다. 그럼 본권은 소지, 전지, 저질, 유까지잖아요. 이거하고 점유권은 항상 병존하는 거야.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그 내용이 분명치 않아요.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일 뿐인 거예요. 이걸 권리로 인정해 준 거예요. 제가 이 시계를 풀러놓고 갔다. 내 시계를 풀러놓고 갔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민법 선생 시계 놔두고 갔네. 다음 주에 오면 줘야 되겠다라고 팔에 찼답니다. 이게 여러분 거 아니죠? 소유권 없잖아요. 나한테 사용 수익권을 또 나한테 승계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팔에 차고 있답니다. 내 옆 사람이 쓱 보고 네 거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빌렸냐? 아니다. 그럼 무슨 계약이 있었냐? 아니다. 근데 왜 가지고 있냐? 그러게 내가 먼저 지배했으니까. 그래 그럼 내놔. 그럼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점유권인 거예요. 아무런 권원이 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어도 그 권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유권이다. 아시겠죠? 제3자에게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이걸 점유권이다. 배타적 지배권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죠? 배타적이라고 한다면 권리가 충돌이 돼야 되니까 배타성은 없고 항상 이 점유권은 모든 권리와 병존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죠? 이건 어떻게 한다? 항상 병존한다. 충돌한다고 안 한다고? 충돌 안 해요. 두 번째 이제 점유권 빠졌으니까 본권끼리 봐야 되겠죠? 본권은 소유권하고 뭐가 있어요? 제한물권이 있잖아요.
자, 제한물권은 소유권자가 내 권리를 네가 제한해도 좋아라고 해서 설정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특성상 항상 제한물권이 우선해야 되고요. 소유권 뺐으니까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서로 하나의 물건 후에 존재한답니다. 이때는 성립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순위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 두 개의 저당권이 하나의 물건 후에 동시에 성립했답니다. 1순위 저당권이 모두 만족받고 난 다음에 2순위 저당권이 만족을 받는 거예요. 지상권하고 저당권이 동시에 설정돼 있었고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졌다.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성립해 있으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저당권이 지상권보다 빨랐다. 그럼 저당권 실행 경매로 지상권은 소멸해야 되겠죠. 이런 걸 순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대세권이죠. 채권은요, 대인권입니다. 그리고 상대권이죠. 배타성도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대세권이니까 물권이 이기고 채권은 대인권이니까 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진 쓰레기급입니다. 그거는. 채권도 물권도 똑같은 재산권이잖아요. 근데 채권 가진 사람이 물권 가진 사람에게 뒤로 밀리는 이유는 물권은 공시제도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만방에 고해서 이 권리관계는 이렇게 형성됐습니다라고 하는 걸 알리고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 아주 은밀하게 성립하는 거고 또 채권은 언제든지 둘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돈 빌려주면서 야 5년 전에 빌려준 거로 해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5년 전으로 이제 차용증 씁니다. 오늘이 2017년 몇 월 며칠이다. 그럼 2012년으로 쓰고 갑자기 도장 찍었답니다. 5년 전에 빌린 거다. 그러자 이거 오늘 쓴 건지 5년 전에 쓴 건지 탄소 동위 원소 확인해도 이거 5년 정도 차이는 이거 못 알아낸다고.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 왜냐하면 3년 전에 저당권 설정해 놓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5년 전에 발생한 채권이면 이거하고 서로 대등하게 해서 싸움 붙이려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관계는 당사자가 은밀하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서 물권과 채권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공시 방법을 갖춰서 대외적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 또는 공적 장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리관계의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물권이 우선하는 거야. 그래서 물권을 우선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게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물권 우선이다. 이게 이제 우선적 효력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예외가 있어요. 이 물권 우선의 원칙은요. 채권도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보호되는 채권도 있죠. 보호되는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보호되는 채권도 있고 또 항상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채권도 있어요. 최우선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채권도 있는데 순위에 의해서 보호되는 채권은 채권도 등기되거나 가등기할 수 있죠. 채권,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요. 임차권 같은 채권 등기할 수 있고요. 또 권리의 변동 청구권은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아까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가등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등기하게 되면 나중에 그 순위에 의해서 나중에 소유권 취득한 사람에게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하게 되면 후순위 소유권은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이렇게 순위에 의해서 보호되는 채권은요. 등기된 임차권, 등기가 됐다든지 또는 가등기된 채권이 있다든지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대항력을 갖춘 채권들 있잖아요. 민법이 아닌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주임법이나 상임법이나 이런 것,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보호가 되니까 이 말의 의미는 선순위 물권에는 대항할 수 없지만 후순위 물권에는 대항할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후순위 물권보다 먼저 보호받는다는 얘기고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채권도 있다. 이 최우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존과 직결된 거야. 사람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있죠? 먼저 일정한 급여 채권이 있죠. 임금 채권들. 그래요. 최근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최종 3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이런 것들이에요. 급여 채권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정도 이런 것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채권들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조세 우선 채권이 있어요. 조세. 조세 중에서 당해세 같은 거하고 이런 것들은요. 항상 최우선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채권들도 있다. 조세라고 하는 게 사람의 생존과 직결된 건가요? 직결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조세도. 만약에 국가에서 조세를 걷어들이지 못하면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 국가 말고 보통 국가. 대한민국 말고 대한민국은 뭐 조세를 걷든 안 걷든 국민은 별로 보호가 안 되죠. 조세는 누구를 보호하는 데 써요? 대한민국은. 여의도의 쓰레기들 보호하는 데 쓰죠. 여의도의 쓰레기 호화스러운 생활하는 데 주로 많이 쓰고 국민 보호하는 데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조국은 우리한테 해준 게 별로 없죠. 요구하는 것만 많습니다. 그게 우리 조국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 이제 우선적 효력이었다라고 해서요. 뭐 특별히 볼 건 없고요. 사실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우선적 효력에 거기 물권 상호 간에 우선적 효력이다. 그 다음에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잖아요. 거기 양쪽 가로 3번이 있죠.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물권이 우선하는데 물권과 채권이 순위의 원칙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 보면은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 퇴직금 채권하고 재해보상금 옆에 써놓으라고 했죠. 동그라미 3번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니은의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임금 채권하고 퇴직금 채권 옆에다가 재해보상금 하나 써놓으세요. 재해보상금. 쓴 사람은 뭐고 안 쓴 사람은 뭐고 그죠? 1월에 안 해줘서 그래? 그런 사람들 빼고 11월부터 왔던 사람들이 안 쓴 사람은 뭔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볼게요. 물권적 청구권. 자, 물권적 청구권은 말 그대로 물권을 갖춘 자가 물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이라도 보고 하는 의뢰했는데 동영상 안 보고 왔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렇죠. 1월 과정에 진도만 안 나갔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래서 동영상이라도 좀 보고 오십시오 그랬죠. 근데 도대체 말을 안 들어먹는 거야. 자,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물권적 청구권은 중요한 거에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법적인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거는 무조건 현재 물권자예요.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고요. 누구에게 현재 방해 내지는 침해자죠. 방해 내지는 침해자 또는 현재 방해 내지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과거에 했던 자 말고 현재 하고 있는 자 종류는 우리 민법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목반청 이렇게 쓸게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제청 이렇게 쓸 거고요. 방해 예방 청구권 방예청 이렇게 쓸 겁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는 소유권하고 점유권에서 두고 있어요. 소유권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유보호청구권 이건 노란 글씨로 써놓을게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해서 점보청구권 이게 점유보호청구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권에서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점유의 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유의 회수 방해 제거 청구권을 점유의 보유 방해 예방 청구권을 점유의 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의 보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점유를 회수한다는 얘기는 돌려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방해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제거함으로써 내가 계속해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방해 제거해야 내가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방해를 예방한다는 얘기는 아예 처음부터 잘 지켜낸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런 말보다는 사실은 거기 가서도 여기 이런 말을 더 많이 써요. 자, 그러면 물권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닌데 왜 소유권하고 점유권에만 규정이 있을까? 그래요. 나머지는 다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본권은 다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그냥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본권은.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이상한 놈이 있죠?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나오는 애가 셋이 있어. 그렇지. 저지유 그러고 나오죠. 그래요. 저당권. 지는? 지역권이요. 지상권 아니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다. 저당권. 저당권은 등기부상에 관념적으로 등기됨으로써 관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없고요. 지역권은 인접토지 소유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 공용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 중에서 여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세 개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을 하고 유치권은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 발생했을 때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만 할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그냥 점유만 할 권리이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없습니다. 아예 세 개 다 없어요. 그럼 뭘로 해결합니까? 점유권에 관한 것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 점유보호 청구권, 전보 청구권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뭐가 있어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제척기간이 있고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점유 침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유 침탈이 있어야 되고 1년이라고 하는 제척기간이 그래서 침일 그리고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 행사할 때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배청 규정을 다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점유 침탈은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뺏기는 걸 침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사기를 당해서 인도한 경우에도 침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무슨 기간입니까? 제척기간으로서 이 제척기간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출소기간으로 하고요. 1년이 되기 전이라도 선의의 특별승계인이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얘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인도 거절하면서 지배만 할 권리이기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권리의 침탈인지 아닌지 분명치 않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소유권을 침해당했대요. 소유권 침해 당하면 무조건 손해가 생기는 거고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가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사례 문제로 주로 나와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면은 이런 거 가지고 침일선 손배 이거 갖고 내요. 시험은. 그런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시험에 내면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갑소유 토지가 편안하게 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을이 갑소유 토지 위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답니다. 을이 무단으로. 이 상태에서는 갑이 평안했죠. 그 다음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라는 거야? 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어요? 지상 건물 철거해라. 지상 건물 철거해야 내가 토지를 잘 유지할 수 있잖아요. 철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점유하지 말고 나에게 토지 반환해라. 을이 갑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을이 목적물 점유해서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을이 저기 안 살아. 저 건물에 안 산다고. 그러면 저 토지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자는 누구요? 을이지. 을. 살든 안 살든 자기 물건을 이 토지 위에 놨다는 얘기는 이걸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차를 여기 공터에 놔뒀대. 그럼 그 공터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야? 차가? 차 주인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야. 내 물건이기 때문에. 그 차 빼달라고 누구한테 전화와? 차 밀어 누가? 발로 차고?
그럼 차가 알아서 부웅 해갖고 제트카처럼 가는 거요? 그거 아니잖아. 나한테 전화 오잖아요. 차 빼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을 소유 토지를, 아니, 갑 소유 토지를 을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상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라고 점유를 나에게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목적물 반환 청구고 이건 뭐죠? 방해 제거 청구예요. 을이 꿇었다 와가지고 죄송하니까 시간 조금만 좀 달라고 와서 그냥 꿇고 엄청 울더라는 거죠. 울고불고 비는 거야. 그러길래 조금 시간을 줬던 그래서 일주일 있다 가서 봤더니 병에게 양도하고 얘는 더 이상 점유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병이 점유하고 있다. 그럼 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상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두 가지 얘한테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토지 반환해라 라고 행사할 수는 있어요. 더 이상 을한테는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을 저이씨 그러는 거잖아요. 불법 행위는 누가 한 거야? 을이 했으니까 손해배상은 을에게 청구해야 되겠죠. 손해배상은 을에게 청구하는 게 지금 병에게는 병이 철거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병이 네! 그러고 철거하면 손해배상에 문제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도 와서 꿇었다. 애들 왜 이렇게 잘 꿇는지 와서 막 울더라는 거죠. 그러길래 꿇은 거 맞잖아. 에? 아니 아이 참 이 정도는 그림도 아니야. 여러분 초상화 필요하신 분 오세요. 제가 제대로 그려드릴게. 자 그랬다가 얘도 꿀킬래 일주일 여유 줄게 그러고 가서 봤더니 나중에 정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정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럼 갑이 정한테 가갖고 야 지상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라고 얘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 없는 거야. 얘는 철거 처분권이 없어요. 철거 처분권이 없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해라? 목적물에서 나가라 라고 퇴거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얘들한테는 퇴거는 청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퇴거는 청구할 수 없지. 자기 물건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데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어. 을한테도 퇴거는 청구할 수 없었던 거죠. 이런 때는 청구할 수 없어. 그러면 정이 대항력을 주장해버립니다. 나는 임차인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임차인이야. 그래서 대항력을 주장해버리면 그 대항력은요. 그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해버려요? 해지해버리는 거야. 병을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 뭐도 할 수 있어요? 해지도 해버릴 수 있어요. 해지하고 임대차를 무효로 만들고 너 나가 라고 퇴거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사례 문제로 나오면 이거밖에 없어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낼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례 문제로 요거밖에 낼 게 없고 요거밖에 없어. 진짜로요.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갖고 내면 침일선 손배 이거 갖고 낸다고. 그럼 도대체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라고 하는 거. 그래요. 요번 과정까지만 제가 그림을 그리고 다음 과정에는 그림 안 그립니다. 네, 그래요. 갑을병이 이렇게 생긴 세 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갑도 여기다가 집을 지어서 잘 살고 있었고 담장도 아주 잘 지었어요. 튼튼하게 담장 잘 지었습니다. 여기다가 얘도 건물을 지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담장을 이렇게 짓긴 지었는데 이 담장은 그다지 튼튼하게 지은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푹 꺼지다 보니까 안테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고성능 위성 안테나를 여기다가 달았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맨 꼭대기 층에서 TV를 잘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TV가 고성능 위성 안테나라고 했죠. 새벽 1시가 되면 블라디보스톡 방송이 나와요. 왜 웃는 거죠? 웃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의미심장한데. 그렇죠? 그래요. 밤새 눈이 빨개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얘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병이죠. 병이 담장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매달려갖고 이거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밤새 이거 보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을이 해외에 80일간의 크루즈 여행을 갔다. 뭐 아니면 뭐 200일짜리 세계 1주 여행을 갔다. 그래요? 그랬더니 때는 이때다.
병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가져간 거야. 가져가서 지네 집에 갖다 붙였다.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법학원에서 강의하는데 이거 하나 더 그렸다가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따지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네 개고 다섯 개인데 어떻게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냐고 저한테 따져갖고 제가 꿇었습니다. 죄송한데. 그렇고 빈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이 아니었군요. 똑같은 물건이라고 내가 그랬는데 동영상 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섯 개 그렸어. 근데 나중에 을이 돌아왔답니다. 돌아왔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놔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뭐 돌려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얘한테 돌려줘라. 이게 뭐죠? 목적물 반환 청구다. 돌려줘. 이게 만약에 점유권이었으면 점유의 회수다라고 하는 거죠. 돌려줘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80일 갔다 올 테니까 네가 좀 잘 좀 보고 있어. 그리고 지가 인도했대요. 근데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하냐고. 그땐 손해배상 청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시험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자 목적물 반환 청구할 때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있든 없든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얘가 빌려줬다는 거야. 그랬으면 얘가 악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목적물 이제 돌려줘라. 때 됐으니까 돌려줘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무단으로 가져갔다. 그래도 목적물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단으로 가져갔을 때는 악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지 정상적으로 잘 쓰고 돌려주는데 거기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요 지문 하나 하고 물권적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반대 해석을 통해서 물권적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돼 있다라고 한다면 물청항상할 때 항상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 항상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었어도 나에게 손해가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담장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 담장이 무너져갖고 붕괴가 돼가지고 여기 쌓여있다는 거예요. 잔뜩 쌓여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병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치워라 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 보고 오셨나 보네. 치워라 라고 하는 거야. 치우는데 얘한테 악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치워달라고 방해 제거 청구거든요. 이렇게 사용 수익이 방해돼서 방해 제거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방해 제거 청구는 전부 다 무효등기 말소 청구로 나타나요. 95% 이상은 무효등기 말소 청구. 이 무효등기가 내 등기부에 있다 그럼 내가 처분행위 할 때 처분이 방해가 되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죠. 아, 내가 내 등기부상에 물건을 처분하는데 상대방이 보니까 이거 지상권 뭡니까? 이거 저당권 뭡니까? 라고 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내 의사도 없이 지네 마음대로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효예요. 그럼 걔네들이 네 그럽니까? 아 지워 갖고 오셔야지. 그럼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럼 지금 처분하지 못하고 또 지워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뭐죠? 처분행위가 방해되는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효등기 말소 청구가 가장 전형적인 방해 제거 청구고요.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무효등기가 한 번만 격려돼 있으면 간단하지만 수차례 무효등기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각각 전부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서 이기는 거 이거 굉장히 피곤해지니까 최종 등기 명의자에게 바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도 청구해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이 됐다. 그럼 그거는 무효등기 말소 청구 절차를 줄여놓은 거거든. 그래서 그것도 다 방해 제거 청구다. 그래서 그 권리의 성질이 똑같습니다. 소속물의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서 패소한 자는 무효등기 말소 청구 절차 진행할 수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무효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눈 조금만 뜨세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번에는 이게 붕괴될 염려가 있다. 두려움증이 생겼다는 거죠. 붕괴될 염려가 생겼대요. 그럼 을이 갑한테 뭐라 그래? 이거 좀 고쳐라라고 하죠. 좀 고쳐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고쳐라라고 했을 때 갑이 아 그렇구나 알았다 미안하다 야 그러고 가서 확 고치면 얘는 코리안이 아니죠. 우리 코리안은 불굴의 깡다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무너져? 그리고 발로 한번 차죠. 흔들흔들한다. 저거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하겠죠. 가만히 있다가 어휴 안 무너졌다. 이게 무너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한국 사람 장 참 좋아하죠. 장을 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하고는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장 지진되는데 뭐라 그러겠어. 그럼 뭐라 그래. 야 너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방해를 예방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손해가 생기면 두 번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손해배상에 담보를 제공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오가 붙어있네. 여기는 전부 엔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방해를 제거하던가 아니면 손해배상에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법적인 근거는 소유권하고 점유권에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나머지 본권에 다 준용을 하는데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 중에 이상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 그래서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에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목반청은 없고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만 있고 유치권은 아예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례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고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건 뭐야? 여기에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였다. 다음 과정에는 이거를 안 그려요. 뭘로 해? 주디로 끝냅니다. 아시겠죠? 우선적 기록도 안 합니다. 다음 과정에는요. 요거만 그냥 한번 쓱 써주고 요거 아시죠? 그러고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물권적 청구권 205페이지에 보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라고 2번에 나와 있죠. 침해 유형에 따라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 점유의 회수라고 하고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은 점유의 보유라고 하고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은 점유권에서는 또 뭐라고 불러요? 점유의 보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민법은 물권의 종류에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걸 점유 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맨 밑에 줄 205페이지 맨 밑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냥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는데 통설에 의하면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이 되는데 질권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준용 규정이 없어서 질권은 인정되는데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고 디귿에 지역권과 저당권은 배타적 권리가 아니므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꺼번에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뭐요? 저지유로 나온다. 그리고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물권적 성질을 갖는다. 그리고 니은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부종한다. 언제나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운명론자네 그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물권이 이전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소멸하는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설명 들어볼게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독립해서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물권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권이 소멸하면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소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거야. 물권적 청구권만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는 겁니다.
다만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이거든요. 용익물권이 시효로서 소멸하게 되면 근거가 되는 기초가 되는 물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야. 그래서 용익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용익물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같이 이것도 시효로 소멸하는 거겠죠.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용익물권과 분리해서 물권적 청구권만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용익물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용익물권이 남아있는데 용익물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는데 물권적 청구권만 시효로서 소멸하는 일은 없어요. 예. 따라서 거기 디귿에 리을에 소유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할 리가 없고요. 다수설에 의하면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그 기초가 되는 물권과 분류해서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 참고적으로 본 건 뭐가 있었어요?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당연히 용익물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기초가 되는 물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는 일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판례,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물권적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여기서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갑이 그 소유권을 A한테 양도한다고, 그 갑이 A한테 소유권 양도하고 난 다음에 병하고, 을하고 병하고 정하고 지나가는 걸 이렇게 보고 갑이 야 니네들 일로 와, 그리고 갑이 부르면 얘네들이 와 안 와? 안 와요. 뭐라 그래? 누구냐 넌? 그러죠? 네. 그럼 이제 누가 얘기해? 그러면 니네들 일로 와봐. 얘가 그러면 또 와서 꿀캐죠. 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소유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에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 얘는 지금 소유자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럼 건물의 불법 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보시면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양도담보의 경우에 피담보 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 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해준 거거든요. 그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 2, 3번만 보시고요. 행사요건 그래요. 물권의 침해 내지는 방해 그 염려가 있을 거 여기 기억에 보면 행위자에게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죠.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물권의 침해 방해의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이 물건이 얘가 매달리고 그래서 무너졌을 수도 있지만 이게 낙뢰에 의해서 낙뢰가 몇 번 쳤대? 세 번 다 여기 맞았다는 거야. 재수도 더럽게 없네. 근데 치워라라고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손해배상 그럼 얘 열린 뚜껑으로 얘한테 던지겠죠. 그럼 얘 뚜껑도 열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해서 침해 내지는 방해가 생긴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사자는 현재 물권자, 상대방은 현재 침해 방해 내지는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비읍에 보시면 물권의 침해, 비, 동그라미 비에 물권의 침해자가 이미 그 물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침해자가 이미 제3자에게 이전했죠. 그럼 그 제3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겠네요. 다시 을에게는 행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때 그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불문한다죠. 그러니까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불문한다는 얘기는 얘가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점유하고 있어도 야 너는 나가고 야 너는 간접 점유 중이잖아. 얘가 임대차 했으면 너는 철거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에게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말은 간접 점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간접 점유자는 뭐든지 다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라 그랬죠. 다만 주의할 것은 점유물 반환 청구의 경우엔 악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만 하지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러고요. 넘겨보십니다. 실제 행사의 모습은 반환 청구권은 대지인도 건물명도 방해제공 청구는 건물의 철거 내지는
등기 말소 청구 있잖아요. 이런 거고요. 비용 부담이 문제인데.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기본적인 우리 법리하고 판례 태도가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볼게요. 을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권리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든다. 그럼 누가 부담해야 돼? 내가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태도를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처음부터 안 가져갔으면 비용이 들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 비용이 들면은 물권자가 행사하는 거죠.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 청구권하고 인용 청구권이 있는데 우리 판례만 보세요.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을 상대방이 적극적인 행위 청구를 위해서 비용은 언제나 상대방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 또 인용 청구권 이거 보시면 또 헷갈리니까 그것만 보시자고요. 예, 2번 같은 건 보지 마세요. 이게 요령인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를 했죠.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어요. 이것도요. 그리고 물권의 침해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물권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물권적 청구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됐죠? 고의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관계없겠네요. 자,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물권의 변동이 나오죠?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이게 물권의 변동인데 여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진도를 조금 더 빨리 나가야 되겠다. 자, 혹시 다음 주 물권의 변동 끝나면 점유권하고 소유권도 조금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습해 오실 분은 점유권하고 소유권 취득 시효 있죠? 공유 전까지 공부 좀 해갖고 오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고. 시간이 늦게 끝난 게 아니에요. 나 막 째려보고 어떤 분 그러는데, 예, 우리 10분 늦게 시작했잖아요. 나는 일찍 와 있었어. 여러분 주차 때문에 10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딱 맞춰서 끝난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